일본 제1은행 건물을 개보수에 만든 대한박물관은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커다란 태극기입니다. 광재우 태극기는 1904년 11월 취역한 대한민국 군함인 광재우에 개항했던 태극기입니다. 제1전시실은 주 전시실로 인천의 개항과 근대 문물들을 구경해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내부는 청구가 높고 디테일은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 보였다. 전시실에는 개항 당시의 물건들을 전시해 놓았다. 전시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지에 걸맞게 철도 관련 전시를 하고 있다. 개통 초기의 승차권과 열차 운행의 필수인 품표와 휴대기, 전호등 같은 철도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작지만 알차게 잘 꾸며져 있다. 제3전시실은 개항기 시대에 인천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전시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다. 제4전시실은 일본 제1은행 금고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일본 제18은행 건물을 활용한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은 전시물들을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배치하고 있지만 전시물 사이로 보이는 벽이나 천정, 나가는 출구 쪽을 바라보니 곳곳에 원래의 건축물 내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1920년대 재물표의 전경도 대형 디오라마 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다. 근대 건축물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과 함께 이미 소실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건축물들을 모형으로 재현해 전시하고 있다.